자,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오늘은 이지카케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지카케어는 2006년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브랜드이고, 좋아요. 국내에서 판매가 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직구로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봤던 그런 인기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브랜드가 입구로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에 이지카케어 코리아가 생겼어요. 총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국내에서 좀 더 쉽게 빠른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들어와서 오늘은 저희가 그 제품들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맨 처음 사용해볼 제품은 APC예요. 지금 시트러스 워시 APC인데 알칼리성에다가 용량이 일단 1리터나 됩니다. 그리고 희석이 1에서 최대 20대1까지 희석이 가능하고, 오늘은 2리터 가득 채워서 10대1로 사용을 했고, 오늘 오염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거 꼭 보고 넣으셔야 되나? 네, 안 보고 넣어도 되긴 하는데 네. 카메라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맞춰서 그런 거야? 정확하게 맞추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아 근데 진짜 차량의 오염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 누가 여기다 그림 그려놨어 이거. 너야? 너지. 네. 참고로 이 차량은 제 마세라티가 아닙니다. 파란색이 됐어 엠블럼이. 이번에 나온 기블리 하이브리드래요. 저희가 또 그 노래예요? 네. 아이 방송 중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촬영 중에. 아무튼 저희가 제품 협찬이나 뭐 그런 거는 받지는 않지만은 또 촬영 협찬을 잘 받습니다. 아무튼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벌써 뛰어났어요? 네? 벌써 뛰었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기블리를 차량을 또 제가 협찬해 받았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 리얼 케미컬인데? 일단은 확실히 향은 정말 몸에 안 좋은 냄새 납니다. 마스크를 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코에 닿았어. 뭐지 이게 완전 그러니까 벌레 죽이는 약 냄새 있죠? 진짜 저기 에프티나 말고 바퀴벌레야. 바퀴벌레야. 그 향이 좀 심하게 나네요. 향은 기대하지 말고 세정력을 한번 그걸 중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약품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굳는데? 아니 굳는 그러니까 좀 너무 빨리 마르는데요? 여기도 그렇고. 와. 그죠? 좀 심하게 얼룩같이 나가는데. 다른 제품에 비해 빨리 굳는 편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저희가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에어컨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그대로 두면 이거 그대로 자국나겠어.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빨리 굳네요 이거. 아 빨리 마르네요. 햇빛이 없는 상황인데도 좀 빨리 굳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은 헹궈볼게요. 빨리 헹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차가 아니니까. 확실히 아까 약품이 빨리 굳기는 하는데 곧바로 헹궈내니까 뭐 얼룩을 남기거나 그러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빨리 마르지 않나. 그리고 가격대가 27,500원일 거예요. 야, 27,500원. 알칼리성에다 10대 1이고 이게 좀 이걸 리뷰해서 말하기 좀 그런데 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좀 더 말하기 그러긴 한데 프리머스랑 500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마프라 그 라브 코스메티카 라인업이라. 근데 그거는 인증된 알칼리성 제품이고 이 친구는 일단 뭐 그런 내용은 없고, 그리고 빨리 굳는 거랑 희석 대비 비하면은 조금 아쉽지 않나. 이 마르는 게 너무 생각보다 빨리 말랐기 때문에 이 SUV나 이런 큰 차들 같은 것도 사용할 때도 되게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지, 큰 차들은 좀 빨리 굳겠다. 근데 그래도 뭐 큰 거 튕겨내는 거예요. 오염물 튕겨내는 거 정도는 진짜 잘 하는 것 같긴 해요. 알칼리성은 알칼리성이다. 두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아크틱 멜다운이라는 수도폼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폼렌스에 넣어서 사용하실 때는 희석비는 1:1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살짝 좋아요. 향이 좀 오는 게 향은 맛은데요? 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달콤한 그 열대 과일이 좀 생각나는 그런 향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아이 정확하게 전달해드려야 돼. 아 샴푸인데 이거. 아 진짜 이것도 샴푸향인데. 하여튼
뭐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은 굉장히 좋은 향은 나요. 일단 여기서 잘 나오는 거 봐야 된다고 또 그걸 싸볼게요. 스노펌을 사용을 하니까 이 스노펌에서 나던 이 과일향 이게 지금 이 실내 세차장에서 지금 꽉 차고 있고 지금 거품들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물질들이 있다면은 이 거품들이 이물질들 잡고 빠르게 흘려 보내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이지카케어가 좀 추구하는 세차 방향 프로세스인가 봐요. 알칼리성을 맨 처음 써서 큰 이물질들을 뿔려주거나 떨어뜨려 내주고 약간 뭐랄까 이 소프트한 이 크림 같은 너무 변태 같나요, 우리가? 아. 좀 크림 같은 이런 스노우폼으로 땅으로 바로바로 좀 떨어뜨려주게 하면 바닥에도 지금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벌써? 연면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는 게 되게 빠르구나. 약간 딱 유럽식 티케어, 확실히 진짜. 뭐 이런 데도 그냥 쭉쭉 흘러내리게끔. 이거는 잘 안 굳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타입들은 원래 햇빛에도 좀 아주 뭐 완전 안 굳지도 않지만 좀 굳는 게 좀 늦어지긴 하거든요? 스노우폼 느낌 되게 좋은데 그래서 알칼리성 뿌려주고 이게 중성 스노우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떨궈주는 게 아마 이지카케어의 좀 이지카케어만의 뭔가 그 매력이랄까요? 아 추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해볼 거는 디오젤인가요? 디오젤 필클리너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차량이 이제 뭐 신차여가지고 그리고 뭐 출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저한테 바로 와가지고 사실 휠이 안 들어오요. 깨끗해. 정보만 알려드리고 저희가 이거는 차후 영상에도 몇 번 더 써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가격이 얼마죠? 29,700원이고 다 박사요? 다 외우고 있지 내가. 그리고 희석도 가능합니다. 포맙분에 넣어서 사용하면 희석도 가능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카케어의 카샴푸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두 다 중성 카샴푸에 희석 비율이 1대 500의 카샴푸들이에요. 요 제품의 금액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두 가지가 19,800원 그리고 이 제품이 24,2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좀 살짝 그런 느낌을 주네요. 다 중성에다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만 봤을 때는 아주 큰 특징들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두 가지는 왁스 세이프고 하나는 이제 SiO2 들어가 있어가지고 코팅이 같이 된다는 카샴푸거든요. 코팅이 같이 되는 제품은 이거예요.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요거는 거의 향이 안 난다고 해야겠다. 그러네. 이게 SiO2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세라믹. 근데 향이 이게 엠버, 이 제품이 제일 좋으니까 이 제품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고. 향이 제일 좋잖아요. 아까 써봤던 향이라 또 이게 젠틀맨? 얘가 가장 남자성 향 납니다. 얘를 써보죠. 아까 얘를 써봤으니까 젠틀맨은? 오케이, 네. 오케이 500대 1 500대 1 30 36mm 어정쩡하니까 40mm 넣겠습니다. 그래요. 정정하니까 정확하게 30 6mm. 와. 자, 봅시다. 화장품은 기분 되게 좋네요. 이제 거품, 그러니까 윤활력이 굉장히 좋아. 단점은 보세요. 한 이쯤이라 보면은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유난히 좋으면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빨리 떨어진다. 예. 약품이 모자라지니까. 빨리
떨어지면 좋은 건 있죠. 빨리 떨어지면 좋은 거 있지. 네, 이번 치즈를 잘 떨어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야, 드디어 뭔가 좀 아는구나, 내가. 이제 이거 그냥 워낙 스승들이 좋으니까. 좋은 선생들을 만났으니까. 나는 확실히 카샤브트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문활력이, 오. 폼샴푸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카 케어가 추구하는 거품은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까지는 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맨 처음에 가격에서 제가 아! 했었잖아요. 좀 놀라운. 그리고 희석비가 500대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카샴푸인건 분명한 거네요.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선물 받았다면 좋다 좋다 하고 쓰겠죠. 근데 구매해서 썼을 때는 이제 이건 사람마다 좀 갈릴 것 같다. 저는 여기서 뭔가 아주 특별한 매력 때문에 이걸 사야 된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향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색이 없는 것 같은데. 유단력. 아, 유단력 당연히 다른 좋죠. 제품들도 그 가격 때문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은 이것도 있는데 꼭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이거 때문에 이걸 사야 된다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지카케어에서 가장 사랑받은 휠함머입니다. 휠코팅제예요. 휠코팅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냄새는 그렇게 썩 안 좋나봐. APC 냄새나. 휠 쪽 종류들은 무조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냄새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그날 하루의 기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제품의 가격은 29,700원입니다. 500ml에 29,700원.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마른 타월로 군데군데 펴 발라주시면서 닦아주시면은 끝이 나요. 바로 힐코팅이 되나요? 근데 바로 그지? 네. 바로 일어난다. 아이언하머보다 반응은 더 빠른 것 같아. 반응은 보지 마세요. 형 굳이 보려고 하면 왜 어떻게 찍으라고? 이 철이 촉촉해지는 느낌 알아요? 촉촉해지는 거 아니야? 휠 아니 이 철이 알루미늄이 촉촉해지는 느낌 아냐고요? 그 물방울 맺힌 듯한 그런 느낌 몰라요? 뭐 음악만 할 줄 알지. 아 봐보세요. 촉촉해져요. 진짜 약간 물방울 그죠? 자 그냥 장점만 말씀드릴게요. 이 휠코팅제 자체가 우선 가격이 비교 대상 제품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루미너스 제품이죠. 루미너스보다는 200원이 더 비싸요. 29,700원인데 근데 용량이 500ml입니다. 아이언하머 같은 경우에는 300ml고 그리고 지속력도 보니까는 보통 2주 정도는 비딩이 진짜 짱짱하게 살아있을 정도로 그냥 2주 정도는 충분히 버텨지고 한 달도 충분히 버텨진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발랐을 때 처음 느낌은 뭐 휠 코팅제 중에 이게 가장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 나오는 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번들번들합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달라붙겠지만은 휠의 색이 좀 더 화사해졌달까? 보정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이게 트리거가 이 트리거 굉장히 좋은 트리거거든요. 근데 루미너스 아이언하머 같은 경우에는 막힘 증상이 살짝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먼저 헤이지크를 많이 써보셨던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마 세알람 구독자분들한테 또 더 많은 정보가 갈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이어 광택제 레볼루션을 한번 사용해봤는데 반만 지금 작업을 해봤을 때 확실히 작업한 부위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광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엄청 진합니다. 지금 좀 양을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엄청 진해요. 진짜 광도가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반짝거리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반짝거리기도 하고 이 제품이 플라스틱 부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 제품 하나로 이제 SUV 같은 차량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볼루션의 가격은 29,700원이고 제품이 젤 형식이기 때문에 이 젤 형식의 타이어 광택제들은 주행 시에
뒤로 튀어버리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 충분히 건조가 되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고, 일단 이 광도가 휠의 광도하고 타이어의 광도하고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해 봤을 때 굉장히 어이고. 반짝반짝한 이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합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타이어도 약간, 그러니까 약간 물광 느낌 난다 할까요? 고무이 나는 물광 느낌과 철이 나는 물광. 지금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촉촉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도대체 뭔 개소리야 할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라. 철에 무슨 물광이 난다고. 아, 확실히 일단 이 두 제품은 광도에는 초점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타이어는 조금 네, 비싸요. 3만원이잖아요 3만원. 거의 4만원 때문에 이게 좀 비싸기는 하지 이게. 자, 이지카키에서 나온 그래피막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지카큐에서 고치락스 라인업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총 세 가지가 있지. 이게 가장 비쌉니다. 제일 비싸. 168,200원, 300원 그런단 말이야. 좀 디테일해. 아무튼 뭐 17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핥아먹어야 되나? 야 고치락스예요. 뭘 핥아먹어요. 요 플레 안 먹어? 요 플레 아니야. 아깝잖아. 이거 좀 많이 나오네. 그래. 이건 써야겠다. 이 귀여운 거를 막 약간 전체적으로 좀 발라줄게요. 그 장면이 지금 좀 예민하니까. 아, 잘 맞아. 얘 왜 수영장 저기 락스? 어, 그 냄새가 나냐? 아, 진짜 딱 그 냄새다. 집에서 맡는 락스 냄새 말고 수영장에서 맡는 냄새가 납니다. 그 특유의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발림성은 좀 어때 이게? 아 잠깐만. 야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잘 펴발라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살짝 어 진짜 살짝 뻑뻑한 거 있어 살짝. 아 그래? 고체박스 원래 촉촉해야 되는데 건조한 아 그러네. 걸리는 느낌이 확실히 있다. 제품을 일단 카나우바하고 그래핀하고 같이 섞어놓은 뭐 이지카케어의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지카키오 브랜드 자체가 뭐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제품들처럼 마찬가지로 조금 그 인터넷에 상세 페이지 글이 너무 그 설명이 너무 적게 나와 있어요. 잘 안 나와 있어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치락스에 대한 정보나 버핑, 그나마 버핑 타임 5분에서 10분 뒤에 걷어내라 말고는 최고의 광도와 최고의 비딩과 뭐 퍼포먼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있잖아요. 그 약간 그 확실히 외국 애들이 자기네 제품 가지고 그만큼만 한 몇 칸만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르면 쩐다 내게 약간 와. 이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왁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핀이 얼마나 들어갔고 뭐 그라파이트가 들어갔는지 카나우바가 T1 등급인지 아니면 뭐 몇 퍼센트가 들어갔는지 뭐 섞여 있는 없어요. 진짜 내용이. 왜 이렇게 여기가 좀 건조해서 그런가? 도장면이 건조해서 그런가? 지금 좀 문제인가? 지금 좀 많이 찍어 바르지 않았어? 아, 많이 찍어 발랐을 때도 많이 발랐어. 걸리는 느낌이 나? 있어. 걸려. 지금 이것도 지금 가다가 툭 해가지고 여기 지금. 아. 지금 이렇게 떡칠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라놨거든요. 코떡 마냥? 아, 죄송합니다. 많잖아 지금 보면 많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쪽에서 보면 잘 보이겠네요. 지금 이거 첫 방, 이게 처음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봐봐요. 약간 못 녹는 느낌 나는 거잖아요? 봐봐요. 이 소리도 봐봐요. 조금 못 녹아서. 쫙쫙 찍는 거. 맞아. 쫙. 그 새콤달콤 씹는 소리 난다는 거지. 오늘 표현이 되게 좋으시네. 정확한 리뷰. 네. 네. 어, 괜찮네. 소리를 봤을 때, 아, 저런 소리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이지카케어에 세 가지 무락스 타입이 있는데 나머지 두 종류는 퀵 디테일러고 이 제품이 합성 실런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비딩, 시팅, 슬립감, 뭐 광도 이런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사용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 녀석이 가장 비쌉니다. 제품의 이름은 고스트고 제품의 가격은 36,300원으로 이지카케어에서 판매하는 무락스 중에서 가장 비싼 무락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작업을 해주세요. 제품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와, 저 뻑뻑한 감이 있다. 그렇다. 잔사가 살짝 있네. 잔사도 잔사인데 타월이 뻑뻑 걸리는 그 느낌이 딱 느껴져. 그 타월이 우리 전용 타월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잔사가 혹시 눈이 너무 많이 뜨는데? 카메라 이걸로 닦아야겠는데? 여기 보이세요? 이 라인 이렇게 닦은 거? 그러니까 못 붙는다 잘? 오늘 습한가? 아닌데? 습하지는 않은데 날이 잔사가 근데 근데 잔사 많이 남아요 진짜. 많이 뿌린 건 아니죠.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 있지. 뭐 타월에 뿌리면 저렇게까지 안 남는다 어쩐다 했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은 작업도 쉬운 애들은 10번 뿌려도 솔직히 잘 닦입니다. 안 좋은 애들은 타월에 뿌려도 잔사 남겨. 그건 맞는 말이지. 자, 여기도 한번 걷어내봐야겠다. 고쳐왔을까? 시간이 꽤 지나도 잘 닦이네. 잘 닦이네. 살짝 있긴 한데 이게 타월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스팀 버핑 수준이 아닌데? 오, 저 고체 억수가 더 작업이 쉽다. 아니야, 이쪽도 살짝 살짝 좀 남기네? 슬립감이 되게 좋네, 이게. 슬립감은 되게 좋아요, 진짜. 아, 만질라는 줄 알았어. 아니, 좀 만져볼 수도 있지, 이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아, 네. 오, 진짜 좋다, 이거는. 야, 씨. 잠깐만. 야, 이거는. 오. 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어우 진짜 아이씨 너무 힘들었다. 얘 좀 꺼내주세요. 아유 제가 갈게요. 나와요 나와요. 고트 작업한 것도 슬립감 한번 볼게요. 얘도 좋네. 아 근데 고체 쪽이 아무래도 이쪽이 넘사긴 하다. 여기가 좀 더 부드럽긴 하다. 닦이는 게 오케이. 이쪽 카메라로 보면 딱 닦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네. 조금 뭐 우리가 오늘 오래 놔둔 것도 있는데 그래도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아, 예. 15분 정도? 살짝 진짜 어렵다. 잘 안 닦였는데. 아, 욕할 뻔했네. 그래도 아주 얇게 터발 같은 데는 잘 닦이네요.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래도 조금씩 남네. 많이 바르면 확실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체악스 양 많이 바르면 당연히 어렵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양 많이 발라도 잘 없어지는 쉬운 그런 왁스들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광은 좋아. 지금 이거 보고서 아유 좀 여기하고 이 타이어하고 휠하고 느낌 보면 지금 아 이제 그렇게 지금 안 되지. 제가 또 알죠. 그 느낌이지, 그렇지. 확실히 이지카 케어의 특유의 그 추구하는 광이 확실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물광물광해요, 정말. 잔사 좀 없애줘요.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실런트 어딨나요, 실런트? 실런트. 잔사 좀 없애줘요. 난 이거 좀 해보려고. 아, 한번 해봐요, 그거. 타월에 직접 뿌리면은. 아무래도. 얘 만약에 직접 한 발, 두 발 뿌리면은
얘도 광도는 되게 비슷한 거 아세요? 이게 고체학스랑도 되게 비슷한 광도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그치? 온 습한 날 밤인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치? 참고로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습니다. 잠. 어, 여기서 보면 또 안 나오고 있네. 여기서 보면 겁나, 여기서 보면 겁나 나오고 있네, 또. 그니까, 아, 피니쉬는, 광도는 진짜 이게 카노박 들어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원래 실런트들이 좀 빤딱빤딱거리는 거에 광도가 초점이 좀 잘 맞춰져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얘는 약간 카노바 같은 느낌 나요. 광도가. 옆면 쫙 잡아주면 그 느낌 살아있을 거예요, 진짜. 그지? 네. 느낌, 물, 그니까, 물 안에 잠겨있는 자동차의 느낌이랄까? 아니, 물 위에 잔잔하게 잠긴, 정말 살짝 잠긴. 네, 그래요. 세차를 모르니까. 어, 근데 진짜, 얘는 색감 쪽이 많이 올려준다. 거울 같은 느낌, 얘가 더 강하고. 그런 거 같지 않냐? 고체 박스 쪽이 좀 더. 더 화사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 여긴 좀 더 무거운 느낌 나는데, 아까? 그래요? 딱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집카티어가 추구하는 광 느낌? 네, 그냥 딱 솔직히 똑같이 보여요. 얼핏 보면은 이거 좀 심한 거, 더 클래스 같은 것들 보면은 발라버린 다음에 물에서 바르고 하면은 이거 가운데부터 다르잖아요. 아, 완전히 경계상이 나. 완전히 여기 꺼내버리잖아, 막. 아, 물을 한번 사볼게요. 비딩하고 슈팅은 이쪽이 고체학스 쪽이 훨씬 좋긴 하네요. 비딩이 더 이쁘다 확실히. 확실히 17만원인가요? 거의 17만원 긁어붙이는 하네요. 그리고 고스 쪽은 아까 뒤쪽에서 봤을 때 이 물이 뭉쳐서 한 번에 내려가는 이 슈팅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딩이 맺히긴 맺히는데 약간 친수형 같은 느낌? 약간? 진짜 약간? 딱 그 유럽형 발수형 느낌. 아이씨, 뭐야 이게. 유럽에 진짜 있어. 근데 그 미국이랑 유럽 애들이 비딩 이쁘게 나는 만들었다 그런 제품들 보다 보면은 비딩 모양이 뭔가 뭐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이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물꼬리는 자꾸 길고 약간 그런 느낌 나거든요. 제가 고치학스 쪽만 물을 먼저 옆면까지 쭉 뿌려본 다음에 고스트 쪽도 본넷부터 옆에까지 쭉 뿌려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죠.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일단 알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옆면 보니까는 티가 확 나긴 하네요. 이쪽은 시팅이 되게 빠르더구만. 이 고스 쪽은 뭔가 뭉쳐있다가 좀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 딱 그냥 친수형이랑 발수형 느낌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거를 발수형이야 라고 하기에는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친수형이야 라고 하시면 어? 비딩도 있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치학스 쪽은 솔직히 뭐 비딩 시팅 둘 다 좋습니다. 근데 고치학스 가격이 17만 원이니까
그 가격 생각하고 보면 또 조금 이제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이 정도 퍼포먼스야 당연히 나와줘야 한다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네, 이렇게 인기 있는 규백이 높은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규백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처음 셀프 세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해요. 솔직히 그 가격대가 뭐 높다 보니까 고체악스 라인업들은 뭐 8만원에서 뭐 17만원 사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제품들은 뭐 한 3-4만원대이거든요. 일반 셀프 세차용품에 뭐 1.5배? 정말 비싸면 2배? 뭐 이런 가격일 수가 있는데 가격은 그렇다 쳐요. 어차피 원래 유럽에서 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비싼 거 아세요? 다? 유럽에서 오는 것들이 원래 세차용품은 좀 비싸요. 근데 비싼 건 알겠어. 비싸도 나는 살 수 있어. 뭔가 좋은 아이템들이라면 살 수 있는데 이지카케어에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아 이건 진짜 킬링 포인트여서 이것 때문에 좀 살만하다 싶은 거는 좀 휠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휠 코팅제? 헐. 맞아. 너무 내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웃으면 안 돼.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실런트도 고체악스도 뭐 퍼포먼스 좋지만 요즘 뭐 가성비로도 이만한 퍼포먼스 되는 제품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AP 그리고 그 카샴푸 같은 경우에도 향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희석 비율이 조금 아 그치 적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네. 좀 뭐가 너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 좀. 예예 그러니까 아 이지카케어는 이게 쩔잖아. 이지카케어는 저런 게 이런 부분이 쩔잖아. 그래서 난 이거 써야 돼가 없다는 거죠.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보시는 분들이 느꼈을지 써보신 분들이 느꼈을지 뭐 개개인차나 뭐 차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걸 써야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니면 힘들다 아직까지는 뭐 못 느끼겠다. 어차피 제품 협찬이 아니어서 저희 공장에 또 들어가 있을 텐데 다시 이제 손을 댈까 싶기는 하거든요. 뭔가 더 좋은 제품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냥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세차용품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쓰는 게 정답일 테고 뭐 그렇습니다. 뭐 가끔씩 세알람 그거 아세요? 한국 브랜드는 칭찬해주는데 해외 브랜드는 자꾸 이렇게 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랑하죠. 사랑하는 해외 브랜드도 많은데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다가가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해외 브랜드라에서 뭐 꼭 그렇다 이거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정보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쇼핑몰의 대표로서 그냥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그 가격대에 이 취미를 즐길 건데 이런 걸 원한다 하면은 그거에 맞는 비슷한 비교 대상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뭐 제가 해야 될 일일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브랜드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해서 솔직하게 이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 일이고. 그리고 전달이 돼서 만약에 개선이 됐다 하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지. 뭐 오늘 뭐 이지카케어는 제가 너무 기대를 좀 많이 하고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지카케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뭔가 더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감성을 줄 수 있는 세차용품 시장이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소비에 항상 늘 즐거움이 이상한가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고치약스 새로 사가지고 새로 쓰는 거 보면 되게 좋아해서 그렇지 그런 게 하나의 감성이 뭔가 즐거워 좋지 좋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세차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용품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광도 영상 촥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도 하나는 기깔납니다. 광도는 이쁘더라고. 안녕. 안녕.